아,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.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뭐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거리가 많고 또 밥 챙겨 먹고 간다는 게 이게 참 진짜 귀차니즘입니다. 귀차니즘. 오죽하면 내가 일 나가가지고 돈 버는 게 낫다고 맨날 그러겠습니까? 그래도 또 안 먹으면 일을 못하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.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죽으로 저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어제도 보셨겠지만 밤에 뭐 수제비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안 좋습니다. 이거 많이 먹으면 밤에 그 조금만 먹어야 돼요. 자, 그래서 저기 죽으로 그냥 한 끼 때우고 오늘은 가려고 김치하고 해가지고. 자, 돈 벌어서 먹고 살려면 안 먹을 수는 없고, 먹자니 귀찮고, 아주 진짜 딜레마입니다. 딜레마. 아이고, 어쨌거나 뭘 먹었냐.
아, 잘 먹었다.